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 전 세계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연대의 장입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또 이 대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복지TV가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장애 관련 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의입니다. 또 특히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과 또 UN 사무총장, 장애와 접근성 특사, 또 UN 대사 중 유일한 시각장애 대사 등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UN을 비롯해 또 세계 3대 장애 네트워크로 불리는 DPI와 IDA도 참여하는데 이번 대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장애 관련 국제회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장 큰 장애 관련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07년에 DPI 세계총회나 2012년에 인천국제아태장애인회의 이런 것이 열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분야, 장애 관련 모든 분야에 국제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또 숫자로도 해외 장애인 200명, 국내에서 천여 명 이렇게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네. 특히 또 부산시가 이번 세계장애인대회 공동 주최자로 나섰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이 장애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부산에서 열렸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서 서울 말고도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부산은 이제 무장의 도시를 지향하는데 무장의 도시를 만들고 또 2030년 세계 엑스포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산시의 국제적 역할을 그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또 장애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국에서 서울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국제회의를,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입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계 상황은 어땠습니까? 장애계뿐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전환의 시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UN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코로나19 그 대유행병을 우리가 3년 동안 겪었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전쟁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더운 것도 기후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전체의 어떤 대전환이라는 도전을 가져온다. 이제 이런 인식은 아주 널리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장애 당사자들은, 장애인들은 이런 대전환에서 오는 그 위기를,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더 어렵죠. 비장애인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장애 당사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우리가 사회 전체로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동안 이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이슈를 세션별로 다루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세션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세션이 있습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주제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전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션에 분야별로 토의를 하는데 교육은 물론 중요한 분야이고요.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다음에 고용도 이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ICT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인데 ICT
우리가 보통 디지털 혁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관한 세션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병행 세션이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은 더 말하자면 어려움을 갖거든요. 이중의 취약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성 장애인, 장애 아동에 관한 세션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 행사, 장애 인권 영화제, 이제 여기 부산은 그 부산 영화제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서 장애 인권 영화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실 전 세계 장애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은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계의 발전에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애계가 오랫동안 발전해 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주로 국내적인 활동에 아무래도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엔 대사였을 때 2015년 16년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으로 2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애계 분들이 또 저를 응원하는 취지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뉴욕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계가 앞으로 더 국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장애 운동이라는 건 한국이나 뭐 국제나 다 목표는 같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함께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부산 대회를 계기로 우리 장애가 좀 더 국제적인 역할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고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혹시 마지막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권리와 복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비장애인들이 그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비장애인이지만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이 회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행사가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